진한 이야기. 괜찮다면 이 녀석을 데려가겠니? 물론 정당한 배틀을 통해야겠지만. 이빨 꽉 깨무세요 아주머니. 미친놈아, 포켓몬 배틀 말하는 거잖아. 세타면도 시작하는 거야. 하나, 피카츄 천만 볼트. 하하, 이 세상이 저리 갈겼다. 이 세대 실전이야 이 새끼들아. 갓 몬스터 볼. 힘을 내라 파이리. 야야 이슬아, 너 머리 어디서 잘랐다고 했더라? 이거? 추노 헤어에서 4만 원 주고 잘랐다니까. 왜? 다시 보니까 고급진 티가 좀 나지. 아니 뭐 그냥 그 깨비 참대가리 원산지가 좀 궁금해서. 아, 가뜩이나 길도 헤매서 짜증나 죽겠는데 왜 또 10이요 진짜. 얘들아 심심하면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까? 곰돌이 부가 젤로 무서워하는 게 염소래. 왜 그런지 아니?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. 풀을 뜯고 놀아. 저 개재밌지 않니 얘들아? 나도 유튜브 같은 거 날까봐. 진짜 이런 찐따 새끼들은 조금만 더 같이 있다가는 나까지 정신병에 걸리고 말 거야. 에이, 다 필요 없어. 나 혼자서라도 갈 거. 저건. 어, 파인이잖아.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파이. 아우, 이거 왜 이렇게 따라하기가 힘들어. 좋았어. 안 그래도 갖고 싶었는데. 가랏 몬스터 볼. 슝삥. 오케이, 잡았다. 슝삥. 파이리. 어? 아유, 너 같으면 땀 냄새 나는 남정네가 던지던 몬스터 볼에 들어가고 싶겠니? 자, 파이리. 이쁜 누나한테 오렴. 아, 개소리. 아니, 저 시봉방 새끼가? 파이리가 왜 저러지? 어, 피카츄. 피카피카. 피카피카. 파이리. 소카. 좀 어때, 피카츄? 피카피카. 피카. 어, 지우. 길러틴 초크로 기절시키자. 지우야,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정답일리가. 피카츄 정답. 답이라고. 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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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. 이슬 반으로 접어서 운명시키기. 어, 이슬아, 파이리가 제트플립도 아니고 어떻게 반으로. 이 널 반으로 접을 수는 없잖아. 어, 이슬아 그거 장난이지. 아무래도 저 파이리 뭔가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. 원래 파이리는 주인을 잘 따르기로 유명해. 내가 볼 땐 저 녀석 이미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. 그래,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그래, 포기하는 순간 말로 가서 주인 녀석을 담궈버리자. 아, 그게 그렇게 되니 너는. 진짜 이찐댕이 경이롭다 지우야. 어찌됐건 빨리 마을이나 찾자. 잘 있어 파이리. 그래, 나도 빨리 가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. 그럼 얘들아,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진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한마디만 더 뱉으면 넌 바로 옹트플립이여. 으사, 살려줘 이슬아.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. 파이리 주인은 여미새. 고생 끝에 마을에 도착한 아이들. 그곳에서 파이리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뭔가 느낌이 영 좋지 않은 녀석이다. 과연 녀석은 파이리에게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.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서방님들.